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고 땅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다.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 3장을 지나 4장 첫 부분에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승리하셨어요. 이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처음 선포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회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성,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 근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곳. 도대체 그것은 어떤 곳인가? 이 땅의 존재는 다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으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우려할 일이 없는 거죠. 여기 뭐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모세, 라합, 사라. 공통된 특징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 나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그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는 것.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가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미 너희 안에, 내 안에 임할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위에나 아래나 불편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눈물 나는 일이나 눈물 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하늘이다. 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포, 전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과 당신 가정과 있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